창모드로 해야 돼? 아. 포켓볼 갤러리에 또 글 올랐다는데. 아, 진짜로? 치킨 먹으라고 왔어. 치킨 이벤트 한다고. 치킨 이벤트 한다고? 근데 포켓볼은 내가 꽤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 이기기 힘들걸? 디스플레이 설정 좀 하겠습니다. 어, 좋다. 좋아. 어, 너무 밑에 잘린다. 포켓볼 설치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설정 좀 할게요. 전체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역시 전체하면 하니까 프레임 떨어지네. 그래픽 카드 지금 팬이 아예 안 돌고 있어. 해상도 4K를 억지로 저 해가지고 이거 호환성 때문에 안 돼.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실행할 때 그냥 호환성 해제 체크 하고 켜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어, 들어오셨네요. 아프리카 채팅으로 쳐주세요. 나 맞다고. 아까 그 화면 구도가 제일 좋긴 했다. 1280, 720 말고. 아, 본인 맞다고? 네, 나 들어왔어라고 하시네. 화면만 이렇게 바꾸고 시작할게요. 그래, 딱 이 정도가 좋아. 지금 밑부분 뭐 잘려도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됐잖아, 여러분들. 맞죠? 어. 자, 가볼까?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먼저 치세요. 띠공 드신 건가? 어, 내가 점공이네. 내가 세공이야, 세공. 띠공 드실 게 많이 없으실 텐데. 먹을 거 없네요. 공 깨요, 그냥. 공 깨는 게 맞아. 어, 귀엽고 넣어보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시는데. 나도 먹을 걸 안 주네. 좀 할 줄 아는, 좀 치는 놈인가? 제가 먹을 거는. 저는 살짝 이렇게 쳐서 어? 뭐야? 아 씨 파울 줬다. 파울 프리공 줬다. 프리볼. 어? 여기다 둔다고? 잘못 눌렀나보다. 나이스. 오히려 좋아. 프리킥 자리를 아무데서나 준건데 그럼 지금 공을 아무데나 클릭해가지고 어? 아이씨 아직 놓은게 아니었네. 아 놓은게 아니었어. 어. 오케이. 뭐 드실라고? 와.
요거 넣으면 진짜 싹고수야. 공 깨네. 현명한 판단. 아, 먹을게. 오케이. 먹을 거 많다. 야, 먹을 거 많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요거 먹어볼게요. 어? 다음에 잘하자. 아, 너무 안 해가지고 나 실력이 완전 퇴화됐어. 아, 쉣. 랄프랑 한 판, 연습 게임 한 판이라도 할 걸. 집중을 해도 안 되네. 아직 안 늦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여덟 번째 공이 들어가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공을 너무 안 준다. 저거 잘 넣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공인데. 아, 그건 안 돼, 안 돼. 그럼 쿠션 받아서 안 됩니다. 아, 감 좀 잡자.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또 일단 내가 막아버렸쥬.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겠다는 전략 해보셈.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겠다는 전략. 나이스 프리볼 감사합니다. 내 차례예요. 오케이, 잘 먹을게. 이거 사실 노린 거야. 나는 일단 요거를 살짝 치면서 뒤로 빨아갖고 톡. 그렇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근데 지금 이분도 먹을 게 없어. 오, 감사합니다. 내 거 넣어줬어. 어. 이타다키마스. 넣고 빨아서 뒤로 이동한 다음에 파란색 넣겠다는 의지 지렸죠 방금. 너무 멋져요. 제가 후반에 강하거든요. 자, 뒤로 싹 빨아서. 어? 왜 이래? 오히려 좋아. 먹을 거 없어. 아, 내가 이상하게 쳤네 방금. 너무 빨았다. 어. 이거 각 나오나요? 안 나와. 각 안 나온다 이거. 아, 각 안 나와. 응, 안 나와. 오! 아, 까비. 이거 이대로만 갔으면은 내가 이기는 건데. 내 차례예요. 자, 뭘 먹어볼까? 어, 노랑색 맛있겠네. 싹 넣어주고. 오케이, 파랭이 먹을만하다 이거. 나이스 샷. 나이스 샷이에요. 파란 거 넣어도 되고 지금 6번 공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파란 공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6번 공 넣어야 돼 이거. 살짝만 툭.
아! 다음에 잘하자. 근데 드실 게 없어. 요거 넣으시면은 잘 넣으시는 건데 그 진짜 넣기 어렵죠 이거? 예. 12번 공인가요? 12번 공이네. 12번 공 넣기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걸 넣으신다고? 이거를? 이걸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못 넣어요. 응? 아니야. 좋아요. 파란색 딱 일직선으로 연결되죠? 2번 공 이다다키마스. 이건 뒤로 야무지게 빨아버려야지. 싹 하고. 아, 좀 아쉽다. 궤적이 살짝 아쉽다. 어? 응, 아니야. 공 안 줬어. 다행이다. 아, 하나 줬네. 이거는 각이 그렇게 어려운 각이 아니야. 아, 이건 드시겠네. 근데 얼추 실력이 비슷한 분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네. 어. 요거 14번 공? 어, 14번 공. 11번 공. 응, 넣어봐. 아, 맛있다야. 정말 맛있다야.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제 거 넣어주시고. 잠깐만. 요럴 때는 방해해야 돼.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 준 것 같은데. 다음에 잘하자. 아, 씨발. 바보가 아니면 넣는 공이지. 아, 씨발. 드세요. I give to you. 자, 여기서부터 좀 넣기가 어려운 공만 있습니다. 아, 이 위치가 내 위치였으면 좋겠다. 여기 초록공 넣어가지고 바로 넣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설마 이걸 넣겠다는 거야 지금? 14번 공을? 어, 아니지? 잠깐만, 이거 지그재그로 쳐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는데? 3초, 2초, 1초. 오케이. 내 차례예요. 일단 제가 더 앞서고 있죠 지금. 싹. 아, 안 됐다. 저거 살짝만 저기 했으면. 아, 각 너무 좋게 줬다. 미쳤다 이거. 14번이랑 아, 쉣. 아, 툭 치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역전각. 어? 아니, 내 차례예요. 이 정도면.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쳐야 잘 쳤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건 그냥 막당구로 쳐. 빵. 오! 너무 멋져요. 3번 홀에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다다키마스. 오이씨. 자, 아 재밌네. 요거는 치킨 한 두 마리 걸고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요건 앞으로 치킨 두 마리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치킨 세 마리인가 퍼졌나 내가? 네 마리인가? 지금 세 마리. 세 마리 퍼주고 세 번 이기고. 네, 지금 반반입니다. 아직까진 이득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오목은 좀 그래요. 오목은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고요. 오목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은 제가 이거 종목에 넣어도 될지 한번 볼게요. 틀그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시청자분들 자유 채널로 들어오시면 돼요. 틀그. 예. 아니 걸지 마시고 일단 그냥 들어와 보세요. 종목에 채택해도 될지 볼게요. 예. 이제 긴 한번 좀 저 뭐야 원맨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방제 노래하는 코트고요. 노템전이고요. 그림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게임 인원 총 6명 풀방 채워서 갈게요. 들어오세요. 가로 세로 세로로 하고 10장 3분으로 가시죠. 3분으로 그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싸움이긴 해. 일단 한 판만 해볼까? 레디 스타트. 눈이 이상해요. 눈이 이상해요. 나 실력 많이 죽었다. 여기 있네. 아씨. 롯데월드네. 롯데월드 상징이 너구리 맞죠? 얘 몇 개 맞췄어? 아니 이건 매직아이 싸움이야.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틀그야.
매지가이 싸움으로 해야 돼 이거는. 존나 잘해? 한 번 더 보여줄까? 시작. 하나. 이제 실력 점점 늘는다. 아, 왜 이렇게 클릭이 오발이 나냐? 뭐 요 정도? 네. 뭐 요 정도? 예. 네. 자, 하실 분들 들어오셨네요. 다들 설치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고, 레디들 해주세요. 예. 네. 레디 해주세요, 4번분. 4번분 레디. 레디 점녀. 레디. 4번님. 레디요. 4번님, 레디 하세요. 10개 다들 찾아 놓으시고 누가 10개 찾으시면 제가 할게요. 어, 이분 잘한다. 10개 먼저 찾아 놓으세요. 시작할게요. 왜 이래?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긴장했나봐 내가. 어, 추억의 영화네. 국경의 남쪽. 차성원 씨 나오는 영화잖아. 아까 못 찾았던 거 찾았다. 한 더? 오케이. 10개 찾으세요. 10개. 아니, 이번엔 20개 드릴게요. 20개. 20개 드릴게요. 20개 먼저 찾아 놓으세요.
어, 실제로 제가 이걸로 그 여자친구 꼬시고 그랬어요. 예전에 오락실에서 그 큰 연필 같은 거로 화면 눌러가지고 하는 그 틀린 그림 찾기가 있었어. 어, 부평 그 짱오락실에서 여자 많이 꼬셨죠, 이걸로. 예. 막 펌프 그쪽에 여자들 막 몰려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해볼까? 톡톡톡톡톡톡톡, 야야야! 이렇게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눈동자에 보고 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저기를 갔어요. 그 저 돈가스집. 예. 그래가지고 돈가스 하나 먹고, 아, 이야 맛있. 시작할게요. 어, 이거 여긴데. 아. 레디하세요. 이분은 몇 개 찾는지가 안 나오니까. 네. 방금 들어오신 분 잘하신다. 어, 귀여운데? 벌써 이렇게 찬다고? 초보자시네. 사륜한 쓸 줄 아는 한자인가? 사륜한 쓸 줄 아는 자인가? 안 보이지? 그거 보는 방법 모르는구나. 어, 사륜한 방금 익혔네. 지금 6번 분 사륜한 방금 익히셨는데 볼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사륜한 2를 개방 못하셨어. 사륜한 1까지는 개발 저기 하셨는데 어, 못하시네. 다음 사륜안을 개발 못해갖고 지금 9개에서 멈춘거야. 예. 어, 빠르시네. 오케이, 해보자. 이번엔 이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 왜이래. 아, 왜이래. 아, 눌렀잖아. 왜이래. 어, 지겠는데. 어, 지겠는데? 사륜안을 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2의 사륜안은 아직 개방 안 하셨네요. 이 스킬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난이도 꽤 높네. 어, 아닌데? 어,
잠깐만. 여기 있네. 아씨. 자, 노세요. 다들 사륜왕 개방하시고, 사륜왕 개방하시고 노세요. 일단 일단 좀 노시고. 예. 가로모드 사륜왕이요? 그거 저 할 줄 아는데. 근데 그 윈도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윈도우 가로모드로 화면 전환 아니면 이제 그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까? 가로사륜난? 오케이, 이거 하고 가로사륜난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나왔던 거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다 익히게 됐냐면, 그 예전에 이제 SBS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 이제 틀린 그림 찾기 고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사륜환 쓰는 방법을 그분께서 이제 그 골드로저 같은 분이야 개방을 하셔갖고 이제 많이 퍼지게 됐죠. 예. 그분으로 인해서 그 방송 일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번에 저 이기시겠는데? 이번에 위험했어요. 예.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예전에 잘했는데. 수동으로 할게, 수동으로. 랜덤으로. 잠깐만. 여기 빨리 다음 가로주라. 가로 좀 줘. 세로 좀 줘, 세로. 힘들어. 세로 좀 주라.
어우 졌어. 아우 졌어 졌어 졌어. 아우. 아 졌어 졌어 졌어. 아 갈비뼈가 아파갖고 서가지고 가기 힘드네. 어 고수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가볼까요? 렛츠고. 자 레디 하세요. 고수분 들어오셨네. 힘들죠? 잔스티스님. 헥스나 저 사람 뭐야 이러네. 무슨 비법 있는 건가래. 아우 귀여워. 막판입니다. 잔스티스님은 제 2의 눈을 개방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수련이 좀 필요하시겠어요, 잔스티스님? 느리세요. 느려? 어, 뭐야, 왜 이래? 잠깐만. 헐! 아, 나 실수했어, 젠장. 아씨! 어이 어렵다 이거. 이거 수고들 하셨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후회. 매직아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 1의 눈까지는 여러분들 개방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제 1의 눈만 개방하게 해드릴게요. 그 일단은 이 매직아이라는 기술은 손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손가락을 한 10cm, 15cm 정도? 예, 요 정도로 딱 이제 늘리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할 줄 알아. 근데 모니터랑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덜 모이는 거고 모니터랑 내 눈이 가까우면 더 빡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하면은 이렇게 좀 모니터가 멀리 있으면은 눈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해 버리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려면은 일단 요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그림판을 좀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그, 예, 그림판이 있으면 요거를 딱 반절로 반절로 놓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맞춰볼게요. 일단 제가 어딨냐, 잘라내기 어딨어? 이거 뭐, 이거 이상하네 그림판이. 아, 됐다. 지금 이게 완전 일체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예. 요거를, 요거를, 어, 요거를 점을 하나로 만드세요, 하나로. 이 점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세요. 하나로. 그럼 그림이 세 개가 될 거예요. 그림이 세 개가 돼. 오케이. 눈을 모아. 가운데 점이 생기지. 점을, 가운데 점을 딱 유심히 봐. 어, 이걸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 흐트러지면 안 돼. 처음에 하면 다 흐트러져. 처음에 하면 어려워. 어, 그지? 그림을 세 장으로 만들고 가운데 점이 딱 이렇게 있어야 돼. 어, 오케이? 자, 모아볼게요. 시작.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웃지 마. 오, 되네 하면서 신기하면서 쳐웃지 마. 그러면서 사륜하는 망가져. 웃지 마. 웃지 마. 똑바로 봐. 점 똑바로 봐. 뚫어져라 봐. 오케이? 됐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안했어요? 개안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사륜환, 제2의 사륜환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제2의 사륜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 심법이 중요하거든. 예.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답답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쭉 누그러뜨리면서 어디 있을까 자세히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잖아.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도 볼 줄 알아야 돼. 점만 보는 게 아니야.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제2의 그 사륜환이야. 어, 심법과 같이 어디쯤 있을까, 어디다 숨겨놨을까. 어, 사이드에 있거든 보통. 사이드에, 사이드에 없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거. 글씨로 했을까, 색깔로 조그맣게 픽셀로 줬을까. 예. 저는 그런 무수히 그 많은 수련을 통해서 이 고수가 됐습니다. 예. 오케이? 사륜환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찾는 거, 그게 어려운 거야. 아까 6번 잔스티스님인가? 그분이 그걸 못하시더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단계 매직아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아예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가락 하나 모으고 그 상황 그거 딱 쳐다보는 거. 멀리서 가까이 옵니다.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멀리서 가까이로 옵니다. 집중력이 좋아야 돼. 멀리서 가까이로 옵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이렇게 계속 봐. 그러면 하나로 모아줘. 오케이? 어, 눈이 아픈 분들은 모니터랑 가까워서 그래요. 예. 눈이 아픈 분들은 모니터랑 너무 가까워서 그러고 살짝 좀 떨어뜨려 놔야 돼. 오케이? 어, 굉장히 어려운 스킬입니다. 차크라가 존나 필요하다고. 어, 신기하지 여러분들.
아 배고프다. 랄프야 이제 크로마키 치워라 이제. 오늘 준비한 컨텐츠를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녹화 한번 끊어주세요. 녹화 끊을게.